자, 상시청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되는 회사죠, 되는 회사. 셀트리온의 이런 진행 과정을 봤을 때이 회사가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되는 회사는 뭐 거의 이, 찾아볼 수 없다. 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일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반격을 어, 좀 하고 나서고 있죠.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해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과 개인 주주들은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어, 여기에서는 똘똘 뭉쳐야 되겠죠.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제대로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주주들이 이 기업을 완벽하게 믿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지금은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주가가 정말로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지만 셀티유는 지금 일을 계속 순항을 하고 있고 어떤 지금 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 대해서. 어, 제대로 대처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믿지 마시고 셀트리온을 믿기 바랍니다. 언론은 적입니다. 적. 자, 왜 적이냐?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이 공매들이 뭐 약간 뭐 찔러주고 이렇게 좀 써달라 하면은 그냥 이 기사들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나와서는 안될 지금 감리에 대한 어, 진행 과정. 이런 소식도 지금 중간에 에, 갑자기 이, 말도 안 되는 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어, 제목을 써서 이렇게 끝장날 것처럼 했, 했는데 에, 그렇지 않았죠, 지금. 자, 그런 부분이 비일비작게 뭐 일어나는 게 에,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판이다. 특히 셀티리온은 왜 이렇게 적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셀티리온이 뭔가 아, 밑보여서 적이 많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잘못한 건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뭐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아,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지금 뭐 아, 잡아먹으려고 뭐 안달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티료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의 적은 연기금도 완전히 공공의 적이죠.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JP 모간 신한 그리고 연기금이 합세해서 지금 끌어내리는데 아주 일조를 한 네, 그런 부분이고 그 공매는 JP 신한이죠 JP 신한. 그리고 언론도 어떻게 하면 셀티륜을 좀 좋지 않게 표현을 할까?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나 셀티륜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팩트죠. 자사주 추가 매입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셀티륜이라는 이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 이런 이 계속되는 찌르기에 대처하는 부분들 보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기업이죠. 자, 지금 보시면 주주는 주주님께 드리는 글 해서 올라왔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사, 셀트리온의 사업 그리고 금감원 감리 자사주 매입 에, 이런 부분에서 문의가 지금 많아서 설명이 나왔죠. 보시면 제품 개발을 보면은 셀트리온은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 의약품 및케미칼 의약품에 제품 개발, 허가, 임상 등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죠. 이 납기왕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지금 보면은 이셀티리온의 이런 납기 지키는 이 부분을 보면은 정말로 엄청나죠. 지금 납기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벗어난 적을 본 적이 없죠. 순조롭게 진행 중 2030년까지 매년 한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에 맞춰서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다. 실제로 그러고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30년도까지 매년 한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가 붙어서 이제 판매되고 침투하고 진행이 쭉될 텐데 얼마나 이 매출과 영업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까? 이런 부분은 지금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실행을 계속 하는 부분을 보면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2년도 SLT련의 제품 판매 계획도 사업 계획에 큰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올해도 계속 순항을 하는데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상당 히 자신감 보였죠. 이와 더불어서 셀트리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키로나이어서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개발을 지금 1년 반이나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오미크론 치료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는 현재 국내외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편리하고도 경제적인 치료제인데 근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다 검증이 되어있죠 셀트리온은 1월 중에 흡입형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의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1월 중에 확보가 되면은 2월 초에 흡입형 레키로나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글로벌 임상 2, 3상 개시 계획에 대해서도 추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월 초에 이 부분에서 발표할 예정이죠. 자 그리고 2022년 상반기 내 내에 6월달 내에 중간 데이터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셀티련니 납기가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하면은 크게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죠. 거의 그 언절에서 다 마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2022년도 상반기 중에 중간 데이터가 나올 텐데, 자, 이 중간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금감원 감리에 대해서 셀티룸 그룹은 회계 이슈와 관련해서 바이오 산업 특성에 따라 오해 소지가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글로벌 c g m p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근거 자료를 근거 자료 이 라인에 입각한 근거 자료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근거, 근거 자료라는 겁니다를 기반으로 감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을 진행해 왔고 3년 동안이나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되는. 에, 문제로 기결된 적이 한 번도 없죠. 향후 진행될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도 성실히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것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죠. 자사주 매입 부분은 1월 초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고 현재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고려할 계기다라고 지금 이렇게 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회사입니다. 셀티온 아 지금 이런 이 계획도를 보면은 청사진을 보면은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지 명확하게 보이죠. 명확하게 보이고 여기에 정말로 기업의 가치가 극도로 크게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은 또 있죠. 이, 이 지금 오미크론에 예, 확실한 효과를 예, 보일 수 있는 보이고 있는 시티빅성 칵테일 치료제, 경제적이고 간편한 경제적이면서도 어, 지금 편리하면서도 경제적인 이런 치료제가 이제 나오고 그보다도 지금 더큰 부분은 어,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부작용이 없이 효능이 아주 뛰어나다. 근데 여기에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가졌다 그러면은 이 진입 장벽을 들어오기는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독감은 담미 플루, 그리고 오미크론은 시티 63, 흡입 형 치료제 이렇게 진입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아마도 지금 가장 빠르게 진입이 되겠죠.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제약조건이 너무나 많다 그랬죠. 그 부작용 부분이 상당히 좀 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처방이 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중간 데이터가 예상대로 잘 나왔다 그러면 지금 올해 안에 이 승인을 FDA 그리고 지금 FDA 승인이 올해 안에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접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미크론이 올해만 이렇게 확산되고 끝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 부분을 독감처럼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바꿔주는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아마 될 겁니다. 백신하고 치료제 이게. 핵심 키포인트죠. 그걸 지나칠 때까지.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믿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셀트리온 믿고 가면 되는 회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